어서 들어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와, 화면에서는 많이 봤는데 저희는 처음 했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죠? 멀리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저희 인사부터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네. 선천선하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입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계신 훈장님께 예를 갖추어 큰절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세뱃돈 주시나요? 큰일 났다. 한 대 맞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훈장님. 아, 이게 아니구나. 네. 후회입니다. 이대로 넘기겠지. 저렇게 하는 거 맞아요? 모르겠어요. 했어요, 그냥. 안 맞아요. 네.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다음은 훈장님께 회초리를 올리겠습니다. 회초리는 훈장님의 상징입니다. 예절 교육이나 효교육을 할 때 긴장했어. 대장님입니까 이게? 아니 무섭게 계시니까 되잖아요. 너무 무서우세요. 왜 긴장해? 아니 원래 진행이 어려워요. 우리가 알잖아. 그 진행의 고충을. 회초리로 예를 지키지 않았을 때 혼내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훈장님께 회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궁금하네요. 재밌는 걸 준비해오라고 하셔가지고 다들 개성이 강해요. 고민 선배 등 긁던 그거 아닌가요? 아니 다 맞아. 치는 대로 맞아가지고. 아니, 사실은 훈장님 말입니다. 아 이게 회초리라고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뭐 어머 이 야구밭도 아닙니까? 세죠? 많이 야구. 저는 가래떡 한 줄을. 네. 네. 아유. 네. 아. 훈장님께 제가 가래떡을 드릴 줄이야. 한석봉 어머니처럼 가래떡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한 다섯 개 갖고 오려다 차에 놓고 두 개만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봐요. 좀 무겁습니다. 저는 집에서 야구 배트와 회초리가 아니라 진짜 예 흉기가 정말 될 수도 있을 법한. 저는 사실 이건 그 야구 선수들이 쓰는 야구 배트입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남편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한화 김태균 선수에게 제가 증정받은 야구 배트입니다. 그 배트를 보면서 남편이 항상 마음가짐을 다지고 부인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늘 새기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초리라 가져왔습니다. 저는 훈장님.